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정도인데요.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현재 곳곳으로 내리고 있는 비는 오전까지 이어지다가 대부분 그치겠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오후까지 가끔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양은 적겠습니다. 비와 함께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경북 동해안의 낮 최고 기온은 10도를 조금 웃돌겠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다소 강합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으로는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부는 곳이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고요. 큰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기가 쉽습니다.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7도에서 10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경주와 울진 11도, 포항과 영덕 12도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6도, 독도 9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11도, 독도 10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바다 안개가 짙게 끼어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과 휴일까지도 당분간 일교차 큰 전형적인 봄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 동해안에서 이달 들어 열흘 사이 지진이 3건이나 잇따른 가운데 올 들어 가장 강력한 규모 3.4의 지진도 발생했습니다. 지난해는 규모 2.0 이하의 미소 지진이 경북에서 194회나 발생했는데요. 전국 발생 건수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북도는 윤석열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친원전 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 지진 다발 지역인 경북이 과연 원전 산업의 거점으로 적합한지가 의문입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경주시 인근에서 규모 2의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지난 10일 영덕 앞바다에서 올 들어 가장 강력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틀 뒤에는 울진 앞바다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하며 열흘 동안 3건의 지진이 경북 동해안에서 잇따랐습니다. 지난해 경북 지역 지진 관측 기록도 심상치 않습니다. 경북에서 규모 2.0 이하 미소 지진이 194회 발생했는데 국내 육상 미소 지진 발생 건수의 47%,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더구나 2016년 경주의 규모 5.8의 역대급 강진과 2017년 규모 5.4의 포항 강진까지 경북 동해안은 지진 다발 지역입니다. 하지만 경상북도는 윤석열 새 정부의 친원전 정책에 발맞춰 원전 관련 산업 육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추진위원회를 열고 원자력을 활용한 수소단지 조성,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 재개 등 원전 관련 산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운영을 재개해돌락 하는 거 하고 세말 특화 국가 산단을 좀 조성해돌락 그리고 울진에는 수소 실증단지 및 국가 산단을 좀 조성해돌락 경제도 활성화되고 전력 수급에도 문제가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의 이 같은 친원전 행보에 대해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원전 관련 시설을 확대 설치할 경우 위험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울진을 비롯해서 이 동해안에는 지진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반이 안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위험하고요. 그 세계 최대 핵단지화 시키는 것은 그만큼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동일본 대지진이 원인이 됐다며 경북 동해안에 원전을 증설하거나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할 경우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단층대가 많이 얽혀있는 이 위험 지역에 핵발전소를 계속 가동하고 추가로 증설하는 것은 전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지진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고 실제 전기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은 수도권에 원전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전기는 서울,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반면 핵발전소는 일부 지역에 밀집돼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동네 서울에 핵발전소 건설 찬성하십니까? 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지진으로 인한 원전 참사가 발생할 경우 260만 경북 도민 전체의 운명과 직결되는 만큼 지진 다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경북도의 원자력 진흥 정책이 과연 타당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포스코 홀딩스 측이 직원들에게 보낸 포스코 그룹 정체성 이메일과 관련해 포항 지역 시민단체가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포스코 지주사 포항 이전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어제 성명을 내고 최정우 포스코 홀딩스 회장이 경영 전략팀의 이름으로 포스코는 국민기업이 아니라고 한 것은 부모 세대의 피땀과 눈물, 제철 보국의 창업 정신을 거역하는 억지 주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지주사 서울 설립 시도 등이 포스코의 역사와 정신을 망가뜨리려는 계략이었음을 최정우 회장이 스스로 폭로한 글이라며 최정우 회장 퇴출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1일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하청업체 노동자 고 이동우 씨의 유족과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동국제강 최고 경영자의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씨의 유족과 김용균 재단, 민주노총, 민변,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은 동국제강 서울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망사고는 동국제강이 기계 가동 중지와 신호 방법 등 기본적인 산업안전 관련 규칙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산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동국제강에 오히려 사고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며 동국제강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할 때까지 본사와 최고 경영자를 상대로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법인 원석학원 산하 경주대와 서라발대가 교육부에 통폐합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대학은 미래 사회의 산업 발전에 적극 대응하고 각종 산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통폐합 추진을 위해 모든 구성원들의 동의서와 함께 교과부에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대와 서라벌대는 통폐합이 이뤄질 경우 2023년 통합대학으로 신입생을 모집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주대는 장기간 학내 분쟁이 있었고 경주대와 서라벌대는 각종 기준 미달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제한돼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포항시는 연암지구 해양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완료해 연암해상 스카이워크 운영을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연암지구 해양문화공간은 140억 원을 들여 스카이워크와 해안산책길, 요트 계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또 해안절벽과 해병대 초소 및 철조망 등으로 단절돼 통행할 수 없었던 연암항에서 죽천까지 1km 구간을 정비해 산책길도 만들었습니다. 특히 해상 스카이워크는 평균 높이 7m, 총길이 463m로 조성돼 포항의 새로운 힐링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애인 시설에서 살고 있는 중증 장애인들이 상습적으로 폭행과 학대를 당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애인이 벌어온 급여까지 시설 관계자들이 가로챈 사실도 확인됐는데요. 김서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적장애인 30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한 장애인 거주시설. 한 남성이 방 구석에 앉아있는 장애인에게 갑자기 발길질을 시작합니다. 장애인이 소리를 지르자 머리를 벽으로 밀칩니다. 같은 장애인이 무릎을 꿇고 뒷짐을 진 채 벽에 이마를 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날. 옷을 벗은 채 웅크리고 앉아있는 장애인에게 발길질을 마구 퍼붓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는 동료 장애인들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폭행을 당한 30대 이모 씨는 정신연령이 서너 살도 안 되는 중증 지적 장애인입니다. 가해자인 직원 박모 씨는 이 시설 이사장의 처조카입니다. 마음에 안 든다, 말을 잘 안 듣는다는 이유로 10여 년 동안 장애인들에게 수시로 폭력을 휘둘렀다고 동료 직원은 증언합니다. 10번을 들어오면 최소 8번 정도는 그런 식으로 다 했었고요. 그냥 자기 눈에 거슬린다거나 그럴 때가. 대부분 장애인들은 가족과의 왕래가 뜸했고 외부로도 알릴 수도 없었습니다. 보다 못한 일부 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곧바로 묵살됐습니다. 딱히 뭐 딱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빼느냐, 뭐 어떻게 했느냐 묻지도 않고 그냥.
장애인들이 벌어온 월급도 빼앗겼습니다. 장애인들이 외부 업체에서 일하면서 월급을 받아 적금을 들었는데 이 시설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이사장의 여동생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그렇고 아직까지 전부 다 진술도 끝나지 않은 상태고 저는 인터뷰에 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은 직원 박 씨를 분리 조치했고 이사장과 여동생 등을 상대로 횡령과 학대 정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감독 의무가 있는 안동 씨는 이 시설에 대해 매년 점검을 해왔지만 그때마다 문제 없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산모의 나이가 많아지고 난임 시술도 늘면서 미숙아로 태어나는 아이들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모 뱃속에 머무르는 재태기간이 짧을수록 의료비 지출도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장기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7구 경북대학교 병원 신생아 집중 치료실입니다. 엄마 뱃속에 머무른 재태기간이 24주에서 28주밖에 안 돼 1kg 미만으로 태어난 신생아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 31개 병상은 연중 미숙아들로 가득 찹니다. 최근에 산모 나이가 많아지고 난임 시술도 늘면서 미숙아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출생아 중 10% 정도가 미숙아입니다. 재태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미숙아 중 일부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3달간 치료를 받습니다. 다행히 집중치료실 입원 비용은 대부분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 많습니다. 문제는 집중치료실 퇴원 뒤입니다. 미숙아들은 성숙하지 못한 장기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퇴원 후에도 만성 폐질환을 가질 위험이 높고 또 성장이나 발달 지연, 내성마비, 시력, 청력 장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임신 28주 이전에 태어난 초미숙아가 퇴원 뒤 6년간 지불하는 의료비가 평균 1,600만 원이나 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진주현 교수 연구팀은 2011년 국내에서 태어난 아이 중 36만여 명의 재태기간별 의료 비용을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 임신 28주 이전에 태어난 초미숙아는 6년 동안 외래진료를 268차례 받아 가장 많았고 37주에서 41주 만삭출생아는 170차례로 가장 적었습니다. 평균 병원 입원 기간도 초미숙아는 6년 동안 46일, 만삭출생아는 13일이었습니다. 병원을 자주 가다 보니 초미숙아는 평균 의료비가 1,600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재태 기간이 늘수록 의료비는 낮아져 만삭출생아는 430여만 원이었습니다. 이 결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에 국한한 조사라 실제 부담액은 더 큽니다. 미숙아는 커가면서 추적 관찰을 하고 때에 따라 재활치료와 언어치료 같은 발달치료를 해야 하는데 대부분 비급여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출산율이 매우 감소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미숙아 출생률 비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숙아로 출생한 아이들이 건강상의 문제가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 아이들을 잘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서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미숙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비용 지원과 함께 해당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동해 연안에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예상됨에 따라 울진 해경은 어제부터 오는 17일까지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기상청은 어제부터 동해안 해안가와 해상을 중심으로 최대 초속 16m의 강한 바람이 불어 최대 2m에서 3m의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경은 해안가와 갯바위 순찰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위험지역 출입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 공모사업에 포항시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포항시는 1년간 최대 2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질병 부상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취업자에게 최대 90일간 395만여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한편 상병수당 제도는 1983년 독일에서 사회보험급여로 처음 도입해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대부분이 이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중고등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등 학습 결손이 현실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보고서에 따르면 영어 과목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중학교 3학년은 2019년 3.3%에서 2020년 7.1%, 고등학교 2학년은 3.6%에서 8.6%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또 중학교 3학년 수학의 경우 대도시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11.2%인 반면 읍면 지역은 18.5%로 나타나 지역 간 격차가 7.3%포인트로 1년 전보다 2.4%포인트 더 벌어졌습니다. 현재 곳곳으로 내리고 있는 비는 오전까지 이어지다가 대부분 그치겠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오후까지 가끔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양은 적겠습니다. 비와 함께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경북 동해안의 낮 최고 기온은 10도를 조금 웃돌겠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다소 강합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으로는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부는 곳이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고요. 큰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기가 쉽습니다.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7도에서 10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경주와 울진 11도, 포항과 영덕 12도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6도, 독도 9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11도, 독도 10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바다 안개가 짙게 끼어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과 휴일까지도 당분간 일교차 큰 전형적인 봄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